네, 여기는 함덕 해수욕장이고요. 인증센터가 여기 있어요. 여기까지 왔고요. 아, 여기 또 서핑을 하네요, 보니까.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서핑하는 곳이 있어. 오늘은 이제 파도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... 아, 또 서핑. 예전에 서핑 한판 했는데 손가락 부러지고 장애 입은 다음에 안 해. 아, 왼, 오른쪽이죠.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구나. 안 구부러져요. 다시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해. 뭔 얘기야. 여기 함덕까지 오는 길이 성산에서 정말 최고인데요. 우리나라 인증길 많이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군데라고 단언할 수 있어. 길도 풍광도 너무 좋고요. 저분들 막 그 길가로 가네. 풍광도 너무 좋고요. 노면 상태도 되게 좋아. 특히나 그 세화포구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길은 정말 좋아요. 정말 좋아. 그냥 뭐 로드 타시는 분들은 한 번에 그냥 쫙 달릴 수도 있고, 아 그렇지 않고 그냥 구경 다니시는 분들, 관광 자전거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풍광도 좋고, 와, 물론 이제 먹을 거는 보급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편의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. 여기 진짜 너무 평화로워. 파도가 없으니까 서핑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. 이제 제주 시내까지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그럼 제주 코스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.